050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ESQB입니다. ESQB는 동사는 100% 자회사인 중국 텐트 제조 공장에서 생산한 레저 및 기능성 텐트를 일본, 북미, 유럽 등의 세계 빅바이어에게 수출하는 텐트 사업을 수행 중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텐트 제조사를 비롯해 테일, 유류업, 한일유통, 도소매업 등이 있음 동사의 텐트 사업 부문은 ODM. 생산 방식으로서 북미 및 일본의 주요 아웃도어 바이어에게 각각의 브랜드로 수출 중임. 기업 개요 대시 텐트 및 아웃도어 용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1977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4월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였음 대시 고가의 전문가용 / 오토 캠핑용 텐트를 주로 생산. 자회사인 중국 텐트 제조 공장에서 생산하여 일본, 북미, 유럽 등의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청도 경조 여유용품유한공사, 고밀화신 여유용품유한공사, TOP 아웃도어 비너시오, LTD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 HB저축은행은 지배력을 상실하였음 재무 대시 HB저축은행의 지배력 상실에 따른 금융부문 매출 감소에도 캠핑 시장 성장세로 일본향의 텐트 수주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및 미국향 수주가 증가한 바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된 바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지분법이익 및 중단영업이익 발생으로 순이익률 크게 상승하였음 대시 레저 인구 증가 및 캠핑 시장 규모 확대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텐트 판매 감소가 예상되며 중단 영업이익 제거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상승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1일 기준 장마감 ESQB의 시가총액은 47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ESQB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65위입니다. ESQB의 상장 주식수는 1356만 4086주입니다. ESQB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ESQB의 퍼은 14.6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3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9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2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7배. 7,3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3번지억 원, 68억 원, 15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53억 원, 54억 원, 247억 원입니다. ESQB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번지 24%이고 유보율은 61.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3.71이며 전일 대비해서 7.44 더하기 0.2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9.74이며 전일 대비해서 8.66-0.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SQB의 2023년 9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510원보다 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5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ES큐브는 거래량 29,422주가 거래되었습니다.